반갑습니다. 슥입니다. 자, 오늘은 각인 여포 결투장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밸런스 진영을 사용 중입니다. 자, 앞쪽은 카구라, 아멜리아, 린을 사용 중입니다. 자, 패스는 이제 공덕이니까 당연히 델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델로나 파이크인데 저는 델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린을 왜 사용하냐 하면은 바피중도 바피중이지만 이제 적군 전체 막기 확률 60% 감소라는 아주 꿀 디버프가 있죠. 자, 아무래도 치명타가 부족한 여포의 이제 데미지를 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린을 사용하는 게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보다 린 또 생존도 훨씬 좋고 자, 그리고 이제 후방에는 태오 공대표를 사용 중입니다. 태오는 속속입니다. 속속에 이제 위역 장신구 사용 중입니다. 위역 장신구를 사용 중이고 자, 이제 여포는 방어 대표를 주고 있습니다. 자, 방대표이고 여포 장비는 약치, 약치 반반, 그리고 이제 각인이죠. 이제 스킬 공격 시 대상에게 표식 한 번 부여. 그리고 이제 아래 세공은 일단 짭 위압을 세공을 하였습니다. 자, 일단 육성 위압이 여유가 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짭으로 세공을 해뒀습니다. 물론 이제 공댁만 보고 이제 공댁만 잡을 거면은 신속 세공이 가장 좋고 이제 더군다나 지금 또 신속 방댁이 늘어남에 따라 아무래도 방댁 잡을 때는 이 각인에 위압 세공한 장신구가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스킬 강화는 다 되어 있고, 자, 보석은 각계, 반사 효과 무시, 치명타 확률입니다. 잠재는 약공증, 만뎀증, 치명타 잠재를 사용 중입니다. 자, 태우를 공격 대표를 줬는데, 이제 카구라를 공대표를 주고 사용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카구라가 평타를 치고 상대가 반격을 치고, 그리고 상대가 스킬을 쓰게 될 경우에는, 이제 카구라 각성기가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후방 영웅들이 좀 이제 특히나 또 지금처럼 이제 권무 메타일 때는 후방 영웅들이 스킬을 좀 빨리 써서 빠르게 터트려야 되는데 얘가 스킬을 쓰면 상당히 낭패를 많이 봤어요. 뭐 동영상 제가 뭐 녹화 올린 걸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낭패 본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공대표를 태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투장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카르마 방대기군요. 이거 아주 재수인데. 자, 해방 팔사군. 아, 이거 참 좋지 않아요, 이거. 후방 영웅들이 스킬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가 좀 나대버리면은. 아, 저 덕분에 섭리키네요. 얘는 완전 엑스맨이에요, 엑스맨. 카구라. 엑스맨. 비를 먹을로. 자, 흑풍참. 자, 일단은, 껍데기를 다 뺀 상태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옆에 형이 스킬 한번 써줘야 되는데. 자, 적투 저품격. 자, 한타 스킬이죠. 오케이, 데미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자, 플라트는 한 방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야, 이 비를 먹을 카구라가 스킬을 쓰는 바람에 각성기가 활성화가 되었네요. 자, 자, 이걸로 아킬라를 잡겠죠. 자, 체력 교체가 되었습니다. 카르마 각성 스킬을 쓰는데 자, 이제 우리 여포도 각성 스킬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포가 반격을 톡 치고 표식을 터트려주고 자, 용왕내진. 야, 이거 아주 오랜만에 보네요, 스킬. 자, 가라 형, 다 터트려버려. 이야, 아주 시원시원하죠.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죄송합니다. 쪼깐한 게, 섭리키고 난리 났네. 아이고, 씨. 용리수, 야, 이거 가지가지 하네요, 이 둘이서. 뭐, 껍데기 지운 건 잘했다만은. 자, 여기서 여포 형이 스킬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적토 저품격. 오케이, 카르마는 일단은 터지고야 말았네요. 여기서 속공 쳐주면 베스트인데 부활 버프가 카르마한테 들어갔는지 또 부활했네요. 자, 이제 기존의 5성으로 한번 살아나고 이제 세라를 사용 중인가 보네요. 자, 요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더군다나 이제 공격형 사인이라 공격력 120% 증가 효과도 받을 수 있죠. 자, 이어서는 태오공대기입니다. 태오공대. 자, 태오랑 팔라공대기인데
자, 아무래도 지금 여포가 권능이나 뭐 수호 장신구 그리고 신수호기 세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 면에서는 썩 좋지는 못한데. 자, 흑익 마늘창. 오케이, 저렇게 뻘 스킬을 써주네요. 자, 여기서 여포 형이 반격을 톡 치고 그딴 거 없네요. 자, 용왕 매진. 자, 이렇게 써주면은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의도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표식이 3개가 되는 순간 이제 터지면서 표식이 별도로 하나가 들어가지 않네요. 스킬을 두 번 쓴 표식이 4개라서 3개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딴 게 없네요. 자, 타고난 마기덫. 자, 아쉽게도 태호가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저게 칼 덱이었으면은 아무래도 칼 그리고 팔라누스 벨진을 사용했다면은 자, 혈풍 벽파로 인해서 앞쪽으로 땡겨오는 바람에 저렇게 카구라가 각성기를 쓰면은 아무래도 칼보다는 팔라누스가 방어력이 높기 때문에 또 카구라 각성기가 또 팔라누스를 제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일단은 생존은 썩 좋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칼과 실베스타가 들어간 공덱이네요. 자, 태우가 선타를 가져가고. 아, 요 포커 스킬을 좀 써야 되는데. 자, 흑풍창. 자, 팔사검. 자, 여기서 여포가 반격을 쳐야 되는데, 아, 참. 반격을 안 치네요. 적토 질풍격. 야, 저 카구라 신앙심 때문에 버티는 거. 지행하네요, 지행해요. 자, 뭐, 덕분에. 오케이, 속공. 야, 50%가 터졌나 본데. 자, 위기 대응. 자, 지금 여포가 공격전에서 적토를 먼저 썼는데, 자, 이렇게 되면 델로가, 그걸 쓰겠죠. 자, 턴감 2턴. 그리고 적토 5턴. 자, 그럼 여기서 용왕 매진이 된다면은 상대는 바로 출혈이 들어가게 됩니다. 출혈과 동시에 펑. 와, 또 권능 무시로 터졌네요. 자, 권능으로 살았어도 카일이 반격을 치는 그 찰나에 출혈로 인해서 자멸을 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 장면도 닮고 싶었는데. 여기서 여포가 스킬을 써야 되는데 히어로 양반. 자, 재기의 일격. 자, 이러면은 자, 여포가 권능이 없기 때문에 한 방이 터지기인데. 아, 용왕 매진으로 흡혈을 했기 때문에 버텼네요. 자, 버텼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잘 걸렸어. 또 방대기네, 방대. 좀 시원하게 이제 보진 카르마 방대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포 형이 적토 질풍격을 먼저 써주세요, 형. 아, 이 빌어먹을 놈들이 아킬라를 끝내주게 저격을 하는데 저러면 또 각성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아, 아쉽게도 권무가 터지지 않았나요? 자, 속공 좋은데. 오케이, 권무가 터졌습니다. 야, 이 형 아주 똑똑하네요. 자, 권무가 터졌으면 플라톤도 죽었을 건데. 자, 형 여기서 적토 질풍격. 그딴 거 없네요. 자, 흑풍창. 자, 속속 태울지라도 풀버퍼라서 데미지가 막강합니다. 속공으로 깔끔하게 제거. 자, 섭리의 제어. 여기서 여포 형이 스킬을 쓰면 젠장. 아, 상관없어요. 자, 이러면 일단 표식이 쌓이고 뒤쪽에 터지겠죠, 펑. 예, 아주 좋아요. 방댕은 이렇게 터트려야 제맛이죠. 자, 반격. 펑 터지겠죠. 안 터졌네. 자, 시선. 자, 용왕 매진. 자, 팔라누스 흡혈을 했는데 상관없어요. 자, 요 스킬로 표식풍으로 인해서 다이. 이야, 속공까지 정확합니다. 아씨, 나팔 키고 시간을 좀 질질 끌어보겠다 이 마인드인데. 아, 여포 역시 다이를 했습니다. 동행금지. 자, 이것도 뭐 거의 뭐 승리나 다름이 없죠. 자, 이번에는 카일, 팔라노스, 테오 3명이 주력 딜러 3명이 들어간 공덱입니다. 자, 여기서 혈풍 벽파. 오케이, 나이스. 자, 혈풍을 쓰건 적토를 쓰건 장난 좀 있습니다. 여포가 빨리 터지지 않는 이상은. 자, 공락전술. 아, 저렇게 하면 난감한데. 자, 여기서 야, 이거 팔라누스 각성기 쓰자마자 여포가 터지겠어요. 삿됐어요. 자, 용왕 매진. 자, 허나
자, 이제 팔라뉴스가 앞쪽으로 당겨왔기 때문에. 자, 섬멸, 오케이. 오케이, 버틸 수 있겠네요. 자, 반격만 치지하면, 84금.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환감도 했고. 자, 지금 혈풍 폭발로 인해서 카일과 예라이씨. 야, 잔 진짜 일 안 하네요, 진짜. 아. 자, 그럼 이러면 여포 다인데? 아쉽게 됐네요. 멋있는 장면을 담을 수 있었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금방 뒤지지? 진짜 쓸모없는. 야, 젠장, 씨. 뭐, 장면을 한 개 담지를 못하겠네요. 이번에도 이제 카일, 테오, 팔라누스가 들어간 공대기입니다. 자, 테오, 병타. 자, 흑잉 마늘참. 야, 여기서 무조건, 여포가 스킬을 좀 써야 되는데. 자, 상대가 좀 뻘 스킬을 쓰길 바라겠는데. 자, 공록주수. 야, 이것이 좋지 못해요. 자, 여기서 반격 맞고 각성기 활성화 되는데. 자, 적토 질풍격. 자, 여기서 아멜리아가 각성 스킬을 썼으면 좋은데. 자, 아멜리아. 에이씨, 그딴 건네요. 자, 이러면은 여포가 금방 퇴근을 하는데. 이런 씨. 자, 이번에는 루리 방대. 자, 적토 질풍격. 아, 전 루리 껍데기 두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자, 반격 한 대만 때려줘. 고마워, 고마워. 자, 강광 근격. 야, 이거. 자, 여기서 혈풍 돌파로 피 좀 땡겨야 되는데, 오케이. 자, 용왕 매진. 자, 요걸로. 플라툰 자가. 오케이. 클줌마까지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와, 씨, 맞다. 턴감이 먼저 와서 여포가 금방 다이를 해버렸습니다. 자, 보통은 방패는 먼저 키지 않나? 자, 섭리 조율을 먼저 켜야 되는데, 저 경우는 이제 상대가 운이 아주 좋은 거예요. 운이 아주 좋아요. 아쉽게 됐네요. 방대기인데. 자, 이번에는 카일 공덱이네요. 자, 의자왕덱이라고 부르는 그 덱이네요. 의자왕덱. 자, 참, 이 엑스맨 자식. 엑스 거리라 할까요? 야, 이 자식 진짜. 전 또 각성기 활성화되는데, 스킬 한 대 맞으면. 야, 전 엑스맨이. 자, 카일 위압. 제발 위압. 속공으로 카고라를 없애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아우, 씨. 아우, 좋았어. 저쪽도 엑스맨이네요. 카일이 스킬을 썼으면은 여포가 다이 했을 건데. 고마워. 자, 여기서 여포 혈풍을 한번 돌려야 되는데. 야, 참 이 엑스맨들 상당히 많네요. 태우가 그래도 시원하게 터뜨렸는데. 자, 아멜리아 각성기. 야, 여기서 뭐 여포가 크게 활약을 못하고 끝이 났네요, 여기는. 자, 상대도 영웅 의지, 우리도 영웅 의지. 자, 고함으로 인해서 상대 아멜리아 피해 무효와 세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자, 천공의 화살. 좋았어. 여포 지금 각성기가 활성화가 됐는데. 오케이, 버텼습니다. 자, 반격치고. 자, 가라 형. 와씨. 자, 이어서는 방덱입니다. 아, 확실히 그 광덱자는 여포가 신속을 껴야 확실히 효과를 보는데. 아, 젠장. 자, 흑익 마늘참. 자, 여포 버퍼로 인해서. 오케이, 아킬라. 그리고 자, 상대 아킬라는 본능이 아닌가 보네요. 자, 섭리를 키는데. 자, 여기서 혈풍 격파. 자, 뭐 상관없어. 일단은 이놈이 표식이 쌓이는데. 자, 클레비스 힐을 쓰겠죠. 자, 여기서 여포 형이 적토 질풍격을 한번 써줘야 됩니다. 아, 참. 이거 왜 이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네요. 자, 멸두의 폭포. 자, 가급적 카르마는 우리 여포 형이 터뜨려줬으면 좋겠는데. 자, 여포 형 갑시다. 야, 진짜.
얘 진짜 엑스트라가 너무 많아도 너무 많네요 이거. 아 참이. 심지어 옆으로는 약공도 한 개 줬는데. 자 섬멸. 그래도 카르마 부활했는데. 자 여기서 여포 형이 에이 참 멋없게 승리를 거머쥐네요 이거는. 자 강구한 공격. 자 여기서 여포 형이 반격을 톡 쳐야 되는데 아 참 반격 되게 안 치네요. 자 혈풍 벽파 좋습니다. 자 공락 전술. 자 이러면 여포 형이 다이를 하겠네요. 다이를 하고 아무래도 초반에 아 이거 여포가 스킬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테오 팔라 실베누스 실베스타가 들어간 공덱입니다. 자 이거 아 다음 이제 신속 하나 좀 여유가 생기면은 신속을 발라서 이제 공덱만 조금 터트리는 식으로 해서 동영상을 녹화를 해야겠네요. 자 카고라 신앙심 아주 끝내줍니다. 자 마기에다. 자 저러면 방어력이 제일 높은 린이 삭제가 되겠죠. 자 바로 용왕 매진. 자 지금 턴감이 안 들어가서 아쉽게도 아 50% 위압이 터지지 않았네요. 자 그래도 지금 상대 상면 그게 없어서 출혈이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출혈이 다 들어간 상태이고 자 단제만 쓰지 마라. 자 제기 아 저 잠깐만 확실히 야 여포는 이제 공덱을 잡으려면은 확실히 신속은 꼭 챙겨야겠습니다. 신속 방덱은 아주 잘 잡는데